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장흥 관광지, 장흥 요원지, 장흥 계곡, 그리고 돌고개 길과 돌고개 유원지, 돌고개 마을까지 장장 16킬로의 길을 쭉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장흥 계곡을 따라 쭉 군율도를 따라 가보면 돌고개 길이나 그리고 계곡, 펜션, 식당, 육포구, 장흥 물놀이가 가능한 곳 한번 쳐다보고요. 숨겨진 폭포, 곱슬머리 폭포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한 2분 정도 지나면 물놀이 가능한 곳이 나오고 6분 정도 지나면 장흥 돌고개 길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12분 정도 지나면은 장흥 폭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18분 정도 지나면은 돌고개 유원지, 드디어 하늘궁도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쭉 순서에 따라 길에 따라 왔다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곡을 찾는데 마땅치 않아서 쭉 올라오다 보니 이렇게 아, 물놀이 할 만한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물놀이 할 만한 곳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식당을 이용해야 이쪽 계곡으로 가실 수 있는 듯 합니다. 아, 아이들이 이미 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여기 한참을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식당 이름이 이 집이 좋겠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 좋네요. 괜찮아요. 안에 메뉴하고 식당을 쭉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곡만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손을 담가보니까 물이 차가워요. 그만큼 아, 계곡 물이 좋다는 이야기죠. 차가운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것은 미적지근한 것은 데워져가지고 물 흐름이 별로 없는 계곡입니다. 아, 여기 감탄도 나오네요.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에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이용하시고 바로 건너편에 계곡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 이 집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율로를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아직 근율로, 여기 근율 장군 묘소도 이쪽에 있는데 진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쳤습니다. 지나치다가 이렇게 아, 공용 주차장 지나고 또 공용 화장실 또 있습니다. 아, 양주시 공용으로 많이 해놨네요. 하여튼 관광단지로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주변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 3, 4km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기는 공용 주차장에서 한참 올라온 겁니다. 계곡은 맑고 깨끗한데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아, 물놀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 합니다. 아, 가운데 저 댐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담아뒀으면 좋았을 것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은 제가 계곡 관리자가 아니니까 그냥 쳐다만 보겠습니다. 물놀이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냥 지나가야지 뭐. 아, 이렇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시작 지점부터 생각하면 한 6km에서 7km, 공용 주차장에서는 한 3km 정도 올라온 지점이고 또 도로 오른편, 왼편 전부 식당가가 있습니다. 여기 장흥 관광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전문 한식 식당가가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 올라오면서 다시 계곡을 확인하니까 계곡이 좁고 수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풀도 듬성듬성 아주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계곡은 쭉 올라가 봐야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식당가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쭉 보면은 카페 그리고 라이브 카페 뭐 음악 카페 등등 많습니다. 안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장흥 계곡은 전체로 보면 한 10km, 공룡 주차장에서 쭉 올라오기를 한 6km 정도 올라온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고개 유원지, 돌고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한번 쭉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km 정도
오늘도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서 계곡은 어떤지 한번 오른쪽에 있는 계곡 쳐다보겠습니다. 장흥 유원지라고 되어 있고 돌고갯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수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곡 다 확인하고요. 돌고개 계곡 어떤가요? 물이 말랐어요. 바닥이 있습니다. 풀도 아주 많고요. 이런 데는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이 아니죠. 계곡이 쭉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큰 펜션이 있네요. 펜션 아트 시티 펜션입니다. 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곡이 아주 좁습니다. 수량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일단 펜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분 이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내부는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계곡을 쭉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이 제 오늘의 일과입니다. 좋아하고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듬성듬성 있고요. 여기는 지나가겠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아, 좀 더 올라가니까 또 작은 영토도 있고요. 계곡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돌고개로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숨쉬 많은 펜션, 식당, 계곡, 음식점 등등 카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돌고개에서는 이렇게 계곡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량이 부족하면 이렇게 물을 끓여다가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줍니다. 아주 좋아요.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 영업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문 식당가가 여기에 있는 곳이죠. 장흥계곡 유명합니다. 유명해. 안 가본 사람 없지만은 저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붙은 사람 몇 사람 안 되겠죠. 저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6km는 남았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쭉쭉 그러고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계곡 물놀이 하기에는 아직 수량이 부족합니다. 좁고요. 그러니까 발은 딱 담그기 좋습니다. 식사하시고 내려가셔가지고 계곡에 물 담그면, 발 담그면은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아, 여름에 시원하게 식사 한번 하시고 카페나 식당에 들려가서 펜션에서 또 하루 축 쉬시고 이런 거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이쪽 계곡은 주로 그런 식으로 영업이 되는 듯 합니다. 아, 오른쪽에도 펜션이 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식당과 펜션 그리고 카페가 있는 거리입니다. 장은 유원지에서 다시 돌고개로 올라와서 돌고개 길로 쭉 보고 있습니다. 올라오다 보면 장흥 수목원 펜션이 있고요. 그리고 자생 수목원도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는 입구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아 식당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소형이 아니고 대형입니다. 기본적으로 50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바로 식당 옆에는 널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물은 절절절절 흐르지만은 아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오, 콸콸콸콸 흐른 데도 있네요. 저기에 지나가는 새도 있네요. 신선산장 이렇게 좁은 계곡이지만은 식당가들이 쭉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휴식 공간으로서 이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장흥 계곡, 돌고개 길, 그리고 돌고개 유원지까지 쭉 찾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차량이 많습니다. 여기는 계곡도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 제 생각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계곡을 아주 이 사람들이 충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계곡이 살지 않으면은
식당도 카페도 펜션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좁고 수량이 작은 이 계곡이지만은 이렇게 수질 관리를 하고 계곡을 잘 다듬고 수량이 부족하면 저렇게 또 물을 뿌려서 수량을 채우는 듯 합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저도 한 10년 전에 가본 듯 한데요. 오랜만에 가봤는데 더 좋네요, 옛날보다. 관리를 더 잘해놨어. 아, 여기는 물이 그래도 수량이 엄청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중간에 물을 담아놨네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수영하기에는, 물놀이하기에는 조금, 네, 좁은 공간이죠. 아, 이렇게 중간에 이 구름다리처럼 다리를 놔놨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이곳저곳 서로 계곡을 따라 왕래할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왔습니다. 어디에 왔어? 장흥 폭포에 왔습니다. 엄청난 수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장마비가 내리고 나서 이렇게 장흥 폭포에 물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 여기가 바로 장흥 폭포수 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폭포수 바로 옆에 식사하시는 분도 보입니다. 아하, 좋네요, 좋아. 저는 밥은 못 먹고 그냥 구경하는 거 이거밖에 못합니다. 자, 폭포수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곡이 좋으니까 저는 마음이 확 듭니다. 계곡 보러 왔지 밥 먹으러 온 건 아니니까요. 야, 폭포수 좋네요. 이 수량이 엄청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수량이 팔팔팔팔팔 이렇게 넘치니까 엄청 좋습니다. 여기가 장흥 폭포입니다. 바로 옆에 식당가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수십 수백 대의 차량이 출출대하고 있습니다. 장흥 폭포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큰 바위가 있네요.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를 확 찍어봅니다. 아, 좋아요. 그림 좋네요. 옆에 양사이드에 식당 식사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장흥 폭포 메인 폭포 위에 자그마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 여기도 수량 좋습니다. 엄청나게 내립니다. 다행히 비 온 게 다행이네요. 장마비 며칠 동안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량이 팔팔팔팔 넘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식사하시는 분들 정신을 꼈어요. 야, 좋습니다. 아, 장흥 폭포 수식당 장사 잘 되겠습니다. 사장님 장사 좋은데 자리 하시고 계시네. 아, 그런데 저는 저 식당이 문제가 아니죠.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계곡 끝이 어딘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다리가 나옵니다. 다시 저 위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아, 바위와 좁은 계곡이네요. 그리고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계곡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아, 올라가니까 엄청난 수량의 물이 계곡으로 콸콸콸콸 흘러내립니다. 아,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에요. 아, 이거 숨겨진 곳이네요. 말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까 장흥 폭포에서 식사하시면서 거기 폭포 보고 그냥 내려가시는데 저는 드디어 신봤답니다. 뭘 봤다? 아, 신봤다. 여기 곱슬머리, 곱슬머리 폭포를 봤습니다. 아, 폭포수가 저렇게 곱슬머리처럼 내려요. 한참 올라왔습니다. 저 장흥 폭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올라오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이에 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무사인지 독사인지 물뱀인지 모르는 그런 뱀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장흥 폭포입니다. 그 위에 숨겨진 폭포 곱슬머리 폭포를 여러분은 보시고 계십니다. 곱슬머리 폭포라고 어디 나와있냐?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지은 겁니다. 폭포수 내리는 것이 곱슬머리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곱슬머리 폭포라고 했습니다. 아, 보세요. 엄청나네, 수량이. 아, 좋아요, 좋아. 아, 곱슬머리 폭포 다시 한번 더 봐야겠어. 위에서 내려봅니다.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서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여기서 다 보냈습니다. 하나도 안 더워요. 계곡에 그냥 풍등할까 하댔는데 가지고 온 옷이 없어. 그래서 그냥 눈여기만 하고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장흥관광지 10km 이 골고갯길 4km 그리고 골고개 유원지 3km를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으로 장흥폭포에서 장흥폭포수 식당에서 이런 메뉴가 있다 정도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펜션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영장도 조그만하게 별도로 준비를 해놨네요. 풍선식 수영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여기 사회보장 펜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원스톱이네요. 여기 수영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공기 바람 당겨서 물 받으면 됩니다. 드디어 장흥에 있는 자생 수목원까지 왔습니다. 입장료 6,000원 내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목원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안에 야영이나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보고 앞에 숲이 많은 수목들이 있는 것만 쳐다보고 수목원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목원 펜션도 있어요. 아주 좋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약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저것도 바깥에서 쳐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장흥 자생 수목원 기회 되시면은 한번 보시고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방문해서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돌국의 마을 투어를 쭉 가보겠습니다. 돌국의 마을이라고 별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가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름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펜수막인가요? 하여튼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아, 제가 가니까 이런 걸 해놨나요? 아, 옛날부터 있었겠죠? 아하, 하늘궁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도로 오른편에 아, 이렇게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봤습니다. 하늘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유튜브나 안 그러면 매스컴에서만 봤던 그 하늘궁이네요. 여기에 하늘궁이 있습니다. 저 바위가 엄청난 큰 바위였습니다. 아, 저 엄청나게 큰 바위. 저는 들 수가 없어요. 아마 근질 장군께서는 들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하늘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계곡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올라가면은 이렇게 물가다리가 나옵니다. 물가다리. 아, 양 사이드에 나오는데 아주 식사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오른쪽에도 또 보면은 식사다리가 있어요. 아, 야외 기타 라이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곡이 쭉 있습니다. 여기도 계곡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잘 하죠. 아, 양 사이드에 쭉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쭉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이렇게 계곡이 흐릅니다만은 계곡의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저렇게 물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아, 좋네요. 관리 잘하고 있어요. 관리 잘하고 있어. 아, 여기 거의 돌고개 마을 상부입니다. 거의 상부.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올라가면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구름다리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좁죠. 그런데 아주 물이 맑아요. 저렇게 맑은 물이 졸졸졸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거의 한 몇백 미터만 올라가면은 이 돌고개 고개의 마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이제 거의 돌고개 마지막까지 올라왔습니다. 마당바위라고 노죠. 여기 물이 엄청나게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때 있어서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사실은 물을 고아놨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주 계곡 식당도 있네요. 뭐 식사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계곡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물이 많이 모였다는 그 계곡 봐야 되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 이렇게 밑에 보니까 댐처럼 막아놨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엄청나겠죠. 수량이 지금도 엄청난 거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원요원지, 상원관광지, 돌고개길, 돌고개 유원지, 돌고개 마을까지 장장 16km를 왔다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장 16km